먹으시고 비빔면 다섯 봉 도전 먹방 바로 오실게요. 근데 여러분들 비빔면 다섯 봉 또 한 번에 먹으면은 먹다가 면이 뿔 수도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두 봉, 두 봉, 한 봉 이런 식으로 3단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니 쫄쫄면 이거 2단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면 두 덩이 딱 넣어주고 물 버리고 올게요. 면 씻어왔어요. 양념 소스 두 봉지 잘라주고 에 섞어줘요. 여기다가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통깨를 싹 뿌려놓고 비빔면 두 봉 완세. 근데 또 너무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좀 같이 먹어줘야 되지 않나. 요즘에 보쌈 이런 식으로 오네. 이제 술술 한 묵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두 봉 먼저 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띠리 시작은 순조로운데? 새콤달콤하이 일단은 즐거움. 이거 정식이 네 보쌈 닮았네. 귀엽네 정식이. 띠링 아 근데 걱정돼. 사이드 같이 먹는데 나 오늘 다섯 봉 먹을 수 있을까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비빔면은 진짜 살 하나도 안 쪄. 다이어트 음식, 다이어트 음식. 이 면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없어. 아니 세상에! 오늘 머리띠 빼먹었네. 오늘 평소와 다르게 좀 잘생겨 보였죠. 죄송합니다. 오늘은 짱구 토끼 머리띠. 아 나도 모르게 비주얼 먹방했네 이거. 우리 집 이동식 마이크예요.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나 오늘 유튜브 댓글이었나? 아니 고양이들이 나 밥 먹을 때마다 여기 약간 산책하는 건가 봐. 그건 뭔가 이유 안 돼 인마. 깍지 이거 비닐봉다리 압수. 옆에서 그 응? 희아가 먹방하는데 바스락 바스락 이거. 아 여러분들 근데 고양이가 이 비닐 같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씹다가 실수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. 건강신경 써줘야 된다고. 슬슬 두 봉 더 끓이겠는데 이거? 자 사과 비빔면 면 끓여놓고 올게요. 자 이렇게 끓는 물에 사과 비빔면 두 덩이 요렇게 이제 면이 익었다 싶으면은 면 씻어왔어요. 여기에다가 소스 미식 비빔면 소스 보다가 이게 사과 비빔면 소스 보니까 되게 초장같이 생겼다. 사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.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. 두 봉 쫙 잘라내주고 오 앞에 먹었던 미식 비빔면보다 뭔가 좀 더 소스가 쫀득한 꾸덕한 느낌? 여기에다가 우리 시청자분 아까 말했던 깨 딱 뿌리주면은 사과 비빔면 두 봉 완세! 이제 슬슬 맹이나물 뜯을까? 고기 시킬 때 2,000원 추가하면 맹이나물 주더라고. 그래서 맹이나물도 같이 시켰거든요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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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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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밑에 간식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거. 비빔면 2차전 시작전 콜라부터 하니? 이번에는 요요요요요요 맹이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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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이나물로 이 비빔면 다 싸가지고 와 띠리 그
비빔면 이전에 제가 두 봉 먹방 했잖아요. 항상 내가 두 봉씩 먹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집에 막 계속 남아 있더라고. 그래서 오늘 5봉 도전 먹방. 벌써부터 밥 먹고 싶다. 맛은 있어요. 맛은 있는데 맛있네. 근데 옆에서 정시혜가 자꾸 그 나를 그 온몸으로 안으려 그래. 네 팔 아무리 뻗어봐야 내 몸 다 못 안아요. 아니 뭐야 이거. 나 아까 전에는 딱지가 와서 그러더만 왜 이번에는 정식이야. 나는 근데 고양이가 나를 왜 잘 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잘생겨서 잘 따르는 거 아님? 족발 맛있는 거 아니? 이성 오지 말아주세요.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? 이성 오지 말아주세요. 양파랑 같이? 이것도 쌈같이 오더라고. 아 근데 팔도보다 맛있다라기보다 내가 항상 비빔면을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그냥 다 맛있어요. 그냥 약간 그 뭐랄까 소소한 차이랄까? 뭐가 더 맛있고 막 이런 거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여기에다가 양파까지 다. 와 이거 욕심인데? 이거 너 지금 욕심 부리는 건데 너 지금 할 수 있겠니? 너 이거 가능하겠니? 너 이거 진짜 가능하겠니? 띠리! 양파 좀 더 있으면 좋겠다. 이거 너무 작은 통에 넣는다. 비빔면 살 하나도 안 쪄요. 비빔면이 근데 아까 전에 칼로리 확인했거든요. 한 봉에 500밖에 안 돼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이게 비빔면이 면을 삶고 그물을 버리잖아. 그럼 칼로리 반틈. 한 봉지당 250칼로리. 오늘 1000칼로리 먹방인데? 왜 너도 한 입 하려고 아주 그냥 정식이 온몸으로 내 덮칠락 하는 거 봤어요? 내 몸이 이렇게 왜소하다. 야 정식이의 그 한 품에 안기는 약간 그런 왜소한 몸. 응? 나 저번에 사과 비빔면 먹을 때 입 너무 지저분하게 먹더라. 밥 먹을 때 입 닦을 줄 아는 남자. 맨날 지저분하다. 어? 잠시만요. 지금 맹이나물 3장밖에 안 남았네. 맹이나물 3장에 고기 좀 든든하게 남았네 이거. 좀 고민 중.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. 비빔면 5봉 먹는 거는 자랑이 아니야. 마치 나 비빔면 5봉이나 먹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. 오히려 많이 못 먹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맞아. 실제로 배도 불러.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자랑하듯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배불러요. 아, 품이 유지. 나 비빔면 5봉도 못 먹는 남자네. 말라깽이 말라깽이. 아, 이거
도전 실패해야겠는데요? 나 저번에 지코바에다가 공깃밥 두 공기 도전 먹방 이런 거 했었는데 당연한 걸 도전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. 약간 실패하는 그림도 좀 들어가야. 아니 여러분들 너무 쉽게 성공이라뇨. 저 아직 네 봉밖에 다 안 먹었어요. 봐봐, 네 봉도 지금 겨우 먹잖아. 다섯 봉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. 이러고 후식 야무지게 먹어요. 오늘 비빔면만 4봉 먹었어요. 4봉 겨우 먹는 남자. 괜찮다. 조절할 줄 아는 모습. 나 옛날에 전성기 때는 5봉지 먹었는데 요즘에는 4봉지까지밖에 못 먹네. 비빔면 5봉 실패. 마음이 아프구만. 먹방 끝.